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는데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이 됐고요. 또 여기에 실업지표도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이에 따라 테이퍼링 조기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역시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전 저점인 2900선까지 밀렸던 모습입니다. 2900선에서는 지지가 나오면서 현재 0.44%의 낙폭으로 291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세가 700억 원가량 나오면서 수급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소폭의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0.3%가량 오르면서 990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도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만 위메이드 같은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NC소프트나 웹젠 같은 종목들이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역시 NFT와 블록체인 게임 출시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부각되고 있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역시 NFT 모멘텀 이어지면서 오늘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주들도 다시 하루 만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테슬라도 다시 반등을 했고 리비안도 상장 첫날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관련주들에도 훈풍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됐던 종목들은 오늘장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NFT 모멘텀과 함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 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고 있고 코스피 2900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조금은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요즘 시장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이나 따로 움직이는 경향들도 많고 또 미국 증시가 또 하락했다라고 해서 우리 증시가 또 오늘도 많이 안 좋진도 않습니다. 사실 어제 뭐 나스닥이 1.6%만을 꽤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증시는 이 정도면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 뭐 사실 뭐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 안 올랐다고 그다음에 우리 미국 그다음에 미국 증시 떨어질 때 또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버텨주기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좀 동조가 좀 다시 되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 그래도 뭐 미국 증시랑 이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어떤 업종이 지금 주도한다라는 것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장세다, 뭐 자동차 장세다, 뭐 아니면은 뭐 하물며 제약바이오 장세다, 뭐 이런 2차전지 장세다 이런 게 표현할 수가 없이 뭐 개별주 장세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사실 지금은 개별주도 안 좋아요. 개별주 장세가 아니고 사실 그냥 메타버스 장세다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만큼 메타버스랑 NFT 이제 이런 그러니까 뉴스 한 줄이 나오더라도 뭐 메타버스 아니면 뭐 NFT 이제 이런 것들 좀 포함이 좀 되어야지만 주가들이 좀 반응을 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뭐 NC소프트만 봐도 뭐 지금 뭐 리니지 하나만 좀 가지고 나온다 이런 평가받으면서도 하락했다가도 뭐 오늘 우리 P2E 진출할 겁니다 얘기 나오니까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그냥 뭐 다른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꼭 NC소프트뿐만 아니라 3N 회사, 3N 게임사 모두 마찬가지고요. 이제 과거에 또 3N이었던 네오유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W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즈들이 뭐 컨퍼런스 콜 얘기만 나오고 실적 발표만 나오면은 실적과 상관없이 앞으로 컨퍼런스 콜 진행될 때 NFT 우리도 진출한다 고려한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개별주 장세다라고 개별주도 사실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NFT나 메타버스 장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종목도 가지고 있으면은 현재 시장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뭐 오늘 좀 내가 좀못 껴서도 내일 끼고 있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낄 수도 있고 이제 한뭐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여주기도 하지만은 뭐 이런 종목들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시장이 지금 오르든 간에 떨어지든 간에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계속 제가 뭐 최근에 2주 넘게 매일매일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저도 한 20%에서 30%는 좀 NFT나 메타버스를 좀 챙겨가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무리 좋아도 뭐 50%, 60%, 70% 챙겨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위메이저도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믹스 체인과 관련된 추가적인 뉴스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새롭게 뉴스가 나오는 C2X 컴투스 관련된, 뭐 게임이나 컴투스 쪽에서만 시세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돼서도 MOU 나왔던 이제 NHN도 조금은 이제 조금 주춤을 좀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이 나오는 전문들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좀 힌트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고, 실적보다는 이제 실적 이후에,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게임주다라고 하면은 과거 게임에서 이 뭔가 그 거래가 좀 활발하게 좀 되는 게임들이면 조금 더 확률이 좀더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엔터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큐브 엔터에서도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NFT 관련 직종을 좀 채용한다라고 오늘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엔터뿐만 아니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들 중에서도 뭐 채용 공고에서 NFT 관련 채용한다 이것도 좀 하나의 좀 힌트가 될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 뭐 제약바이오에서 뭐 우리도 항암 신약이라든지 뭐 치매 신약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도 뭐 NFT나 메타버스 특히 지금 당장은 게임주와 엔터사들이 좀 가장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런 현상은 또 전폭적으로 좀 확산이 좀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관련돼서 지식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게좀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종목들 흐름 보시면 그래도 뉴욕 증시와 어느 정도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와 이격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자, 요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역시 NFT 그리고 메타버스 장이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관련주들을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요즘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즘 NFT 진출 소식만 나오면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만큼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신사업 진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뉴스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의 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컴투스인데요. 자, 이 종목 다시 리뷰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전 고점 부근까지 어제 다시 올라갔는데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 방송 보다가 종목 이야기 나오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다, 좋은 종목이라고 말하는 건 쉽다. 올라가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수익을 낼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방송 보시면서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 종목,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0만 2천 원입니다. 네. 10만 2천 원이고, 뭐, 10만 2천 원 작년에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반년 전에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10월 18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뭐한 달도 안된 기간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바닥 잡고 돌아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단기 바닥 이후에 저희도 이제 NFT 메타버스 분명히 이슈 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미리 추천드렸고 이 구간에서 드렸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은 이제 올라간 종목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올라가기 전에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종목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전고점 인근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전고점 인근에 남들이 이제 막 관심 갖고 오늘도 뉴스 많이 나오죠. 근데 미리 사셨던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일부 차익 실현하실 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인근에서는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제 급등했던 컴투스 말고 그 다음 종목들 그 다음 섹터들도 움직일 종목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찾아보시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컴투스는 끝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처럼 장이 안 좋을 때 되는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테마가 횡행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테마라고 하기보다도 한 섹터로 움직인 측면이 있고 지금 당장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옆으로 좀 누워주면서 단기 바닥 형성 후에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절반은 챙겨놓지만 절반은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보유하시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추가 상승도 가능하면 지금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남들 수익 낼 때 이제서야 따라갔으면 먹을 것도 없고 이미 10월 18일 이후에 80%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이걸 굳이 따라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안 간 종목도 많으니까 그런 종목도 위주로 살펴보시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드린 저희 방송 많이 보시고 네. 또 오늘 퀴즈도 풀어주시면은 이런 종목들 저희가 장 전에 일주일 동안 서비스로 저희가 이제 고수의 픽을 드리니까 오늘도 퀴즈를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최근 고수의 픽 중에 가장 성과가 두드러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컴투스 리뷰를 들어봤는데 일단 전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주시고요. 하지만 이 모멘텀이 힘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1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오답이나 재밌는 사연들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1번 종목입니다. L로 시작하는 L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최근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제일 대형주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들어볼까요? 제일 대형주고 네.
사실 힌트도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힌트를 말씀드리면서 뭔가 좀 직접적인 힌트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어가지고요. 네. 사실 이렇게 뉘앙스만 말씀을 드려도 사실 L만 생각하고 바로 네 글자 바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그룹 중에 또 네 글자 관련주들이 좀 몇 개가 있죠.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제 코스피에서 70만 원대 지금 거래 좀 되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2% 이상 좀 올라와서 한 70만 원 중반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냐면은 기존에 이제 석유화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지도 하고요. 뭐 첨단 소재나 생명과학도 합니다. 네. 뭐 사실 석유화학이랑 전지를 다들 아실 거고 첨단 소재나 생명과학 저런 것도 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역시나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석유화학과 전지. 또 최근에 이제 이 사업군들을 이제 또 분사해서 또 새롭게 상장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로 좀 많이 좀 뉴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도 샀다가도 또 이런 뉴스 나오면서 빠지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 빠져서 좀 고생 좀 하다가 다시 올라왔더니 또 어떤 중간에 또 사건 사고들로도 빠지기도 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일이 많았었는데 그마만큼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요즘에도 2차전지 업종들이 좀 부진했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 잡히고 반등 나오는 흐름들이 꽤 나오고 또 일부 소재 업종도 또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도 다시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자리이고 그럴 만한 종목이니까 오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대형주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석유화학, 또 2차전지, 또 바이오 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2차 힌트 들어볼까요? 남들이 이제 어렵다고 할 때 항상 네. 말씀드리죠.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매수를 고민해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뭐 저희가 이제 종목 리뷰 컴퓨터도 들었지만 오늘 컴퓨터 관련된 뉴스들, 게임이 관련된 뉴스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제서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컴투스를 추천드렸던 자리를 보시면은 뉴스가 나오기 한참 전도 아니죠. 기간으로는 뭐 10월 18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으니까요. 그 전에 선점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악재들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부분 분명히 큰 흐름에서 분명히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 사업이다. 미래 성장 사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배터리 3사 제일 큰 회사들 있죠. SK 이노베이션도 네. 있고, 삼성 SDI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품질에 좀 이제 문제들도 좀 대두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 그런 이벤트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거는 이미 반영된 악재는 시장에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시장에 나온 호재도 호재가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미래 성장성을 생각해 볼 구간입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 L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들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 노란톡이나 유튜브 댓글창에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로또 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정말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종목을 드릴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혹은 정보가 많으시거나 혹은 뭐 예를 들면 자금이 많으시거나 어떤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저희한테 좋은 종목 받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답 써주시는 것보다 손을 드는 이 느낌으로 그쵸, 이 느낌으로 네. 정답이나 또 재밌는 이야기들 특히 여러분들 주식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 혹은 나는 매매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 많이 보내주시면은 혹은 구조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걸 저희가 참조해서 리뷰를 드리거나 종목을 말씀드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방송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그리고 한 분께는 강연에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연에 USB를 드리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LG화 당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뭘 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뭘 듣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가 네. 요즘 그렇죠. 네, 백신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어가지고. 여러분 백신 부작용이라고 저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래서 네. 백신이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 백신은 여러분들 꼬박꼬박 잘 맞으셨으면 좋겠고 대신 이제 부작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운동이나 격한 운동이나 음주, 흡연 이런 거
것들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지러워가지고요. 백신 부작용 때문에. 네. 아무튼 정답만 다 적어서 보내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선별할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 국내 배터리 3사 중 하나의 기업이다라는 또 중요한 힌트 드렸으니까 오늘 정답 쉽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G 동부제철 매수가 14,000원에 비중 비중 5%, 추가 매수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4월 달부터 계속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바로 차트를 좀 볼게요. 바로 차트를 좀 보면은 제가 일단 매수를 권하지 않는 딱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처럼 앞에 거래가 많이 나온 상태로 이제 하락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한 적어도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를 좀 감을 잡으시면 좋냐면요. 이렇게 하락이 딱 한 번 나왔을 때에는 이제 이 정도에서는 바로 이제 과대낙폭이 돼서 급반등 정도까지 늘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반등이 나와도 매물 부담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온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쪽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뭐 6월 달에 한번 하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또 한번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13,000원 정도는 지금 상태 생으로 회복되는 걸 눈으로 보고 나서 또 매수가 가능하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추가 매수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추가 매수가 불가능한 이유는 지금 굳이 안 되는 종목에 매달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계속 시황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고요. 되는 건 계속 됩니다. 그 다음에 되는 것도 뭐 있는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가는 업종과 가는 테마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철강주들, 그 다음에 제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지하자원 이슈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별로 뉴스상 도움될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뭐 철강 가격 상승 이거 말고는 딱히 도움되는 이슈들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시황적으로도 뭐 차트적으로도 지금 추가 매수는 전혀 메리트가 없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9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미코젠 매수가 33,895원에 비중 12%, 3분기 적자 전환인데 많이 안 좋은 건지 알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을 됐었던 상반기에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어제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나오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출액하고 이제 저가 전환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회사 입장 그렇습니다. 아미코젠 차이나라고 있는데 거기 매출이 이제 44억 정도 감소를 했고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7월 8월에 오페수 감축 정책으로 인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연구비도 이제 많이 썼는데 오히려 이제 4분기부터는 아미코젠 차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면서 실적이 뭐 부러지는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부채가 많은 회사도 아니고 이번엔 조금 이제 그 적자가 좀 적자가 났지만 그래도 실적 자체는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견조한 회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주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전저점 인근에서 일단 양봉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한 32,000원에서 33,000원 사이 가격까지는 단기 기술적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적자 공시가 나온 건 나온 거고 어제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단기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정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가 좀 좋은 섹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닥이 견조하는데 지금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들이 대체하거나 또 배터리 소재 같은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제약바이오를 대체하는 무엇인가가 나와버렸거든요. 옛날에는 제약바이오가 버텨주지 않으면 코스닥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들은 약간 이제 저무는 해가 아닌가라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또 이제 시장 모멘텀들이 나오거나 할 때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단기 기술적 반등은 보시고 32,000, 33,000 정도 되면은 비중은 좀 축소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 저점 부근에서 좀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고요. 한 32,000에서 33,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09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 매수가 99,000원에 비중 10%, 계속 떨어지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효성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상반기에 거의 시장의 좀 주인공처럼 움직였다가 역시 9월 이후로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매수는 좀 높은 가격에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저 0918번님의 매수가와 저 비중과 저 상황이면은 전 이미 매도 버튼 눌렀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손실이 지금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산 지 며칠 안 되셨고 그다음에 비중도 많이 사신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매수한 데가 매수했을 때 분명히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떨어졌고 아, 지난번 6월 달, 5월 달에 한번 상승 나왔던 자리니까 아, 여기 반등 맞고 한번 다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들어갔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초에 또 상승 또 강하게 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아, 이 정도면 좀 눈여겨보면 좀 많이 빠졌다 싶어서 매수했더니 그 결과가 지금 아닌 거잖아요. 뭐 예전에 나왔던 10만 원대도 지금 무너지면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고 5일선도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상 지금 이걸 딱 사가지고 내가 하루 이틀 만에 아차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사실 지금 문자를 보내신 이유도 아차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니까 보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생각이 들었으면 저는 지금 하는 타이밍에 바로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 NFT,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나 뭐 환경 이런 데까지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도는 장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순환매 돕니다. 이제 그 순환매 도는 업종들도 있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하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이 또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빨리 매도를 하시고 주도 섹터 쪽으로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매수가 39,100원에 비중 45%, 손절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갈아타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선 좀 횡보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3만 원 선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분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까요? 저희가 아까 리뷰 드렸죠. 한 네. 3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옮겨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옮겨가는 게 맞을 수는 있지만 종목 선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HMM을 들어가신 자리를 보면은 남들이 다 이야기를 할 때 들어가신 자리거든요. 지금 45% 비중이라는 얘기, 39,100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4만 원대 들어가셨다면 물타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중도 높고 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를 가시면은 또 저희가 오늘 뭐 말씀드렸던 컴퓨터나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실까봐 일단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는 거는 좋지만 종목 선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 싶고 둘째는 지금 당장이냐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 단기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에도 3만 원대 후반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깨지는 음봉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것처럼 지금도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깨지는 걸 확인하고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바닥을 잡았다가 들어올리면 또 들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고 지금은 바닥을 잡고 상승과 하락을 고민할 수 있는 구간이지 지금 만들어가는 구간이지 바로 손절할 구간은 아니다. 특히 최근에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일단 대형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손절하실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구간은 지금 보시고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33,000원까지만 잡으시고 두 가격이 터치를 하면 그때 손절하고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하고 다음 대응해보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문자 상담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또 지금 바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L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1차 힌트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2차 힌트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힌트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금성 오락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은 어떤 기업에서 만든 오락실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 로고 그리고 금성을 보시면 어느 기업에서 만든지 아시겠죠? 모를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하니까 막 더듬으시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아닙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 이 기업의 로고가 원래 저 왕관 모양이었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아, 네, 맞다고요? 아, 아닙니다. 전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제 럭키 금성이죠. 자, 이 L로 시작하는 기업의 요즘 이름 영어 두 글자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사진은 뒤에 또 주기율표. 여기 이과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과 없으세요? 예. 이 주기율표를 배우는 과목의 또 이름이죠. 저도 이과가 아니라서 저 안 배워봤는데 우리 이과 나오신 분들이라면 또 추억을 되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딱 두 사진으로 오늘 정답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과가 아니라도 문과도 저건 아, 배우지 맞다. 않나요? 아, 맞다, 맞다. 배울 수 있겠다. 공부하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아니, 저는 안 배웠어요. 저는 생물을 배워가지고. 아, 저 선택인가요? 네, 네, 저희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었어요. 아~ 세대 차이. 아, 저희 때는 네. 물리하고 지구과학하고 생물화학을 다 배웠거든요. 아, 네 개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개를 다 수능을 봤는데 요즘 공부하기 정말 쉽네요. 근데 옛날에 요즘도 아닐걸요? 또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 일단은 수능은 아예 없고요, 과학탐구가.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4개 중에 2개만 선택했어요. 무엇을 공부한 것인가? 저희 때는 네. 4개를 다 해야 되고, 사회도 네. 다 이제 세 과목인가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걸 이제 다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저희 나이 때 이제 계셨던 분은 다 이제 아실 만한 주기율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스쳐 지나갔던 물리도 아니요, 생물도 아니요, 지구과학도 네. 아닌 과목을 써주시면 오늘 뭐 종목은 쉽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의 더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정답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할 때 뽑기가 힘듭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정답이 아니더라도 아, 주식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종목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종목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푸념을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주셔야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 정도로 어렵게 느끼시는구나 혹은 생각보다 지수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나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자들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 그리고 한 분께는 USB 강연을 드리고 있고 USB 강연을 드릴 때 난 정말 공부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더더욱 좋다는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전문가님은 이 L로 시작하는 이 기업의 옛날 로고가 저 모양이었던 거 알고 계셨어요? 이름은 사실 배경 지식으로만 알고 저 로고는 처음 봤죠. 그렇죠, 그렇죠. 예. 로고를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전문가님도 이제 아시는 거죠, 이제? 아, 이제 알아. 아, 그러니까 오늘 같이 배워봅시다. 아, 그럼요. 이제 네.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로 시작하는 대기업의 이름 앞에 넣어주시고 뒤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과목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오늘 또 퀴즈 쉬우니까 충분히 정답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39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모비스 매수가 29만 원에 비중 20%, 날씨만큼 장도 춥네요. 울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 현재 24만 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매수가도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날씨가 추우면 이제 옷장에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네. 두꺼운 이불을 꺼내고 하시는데 주식장에서 저렇게 추우면 그냥 따뜻해지길 기다리는 것 말고는 딱히 하시는 게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날씨가 바뀌면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처럼 네.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맞게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자동차 업종이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자동차 업종도 충분히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 좋아져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날씨가 따뜻해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뭐 실제로 봄, 여름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장 자체가 좀 훈훈해질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가 뭐 지금 봄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뭐 실제로 뭐 강원도 지역은 뭐 한참 조금 더 추운 것처럼 조금 더 그렇게 좀 소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당장 이렇게 추운 상황에서는 뭔가 지금 이미 하기에는 조금 늦어버리고 여기서 뭔가를 좀 해야 될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안 좋은 것도 스스로 인지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안 좋아서 뭔가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지금 알고 지금 이제 아셨고요. 그냥 지금 종목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계실 테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오늘 비중 줄이고 나서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사실 그게 뭐가 조금 더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뭐 지금 날씨가 뭐 1도 2도 올라간다고 해서 패딩 집어넣을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올라오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전망도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BS 미디어홀딩스 매수가 2,250원에 비중 50%. 수고 많으십니다. 비중이 높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BS 미디어홀딩스는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6거래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1,905원 선까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번 또 비중도 크신데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태형그룹하고 이제 합병 이슈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 시장 대비해서 좀 거량도 좀 안 나오고 있고 음봉이 나오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 장기 입평 때 가격도 지켜주지 못하면 일단은 정리를 하거나 비중 축소를 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모든 종목과 모든 회사의 내부 사정을 다 아는 게 아닌데 아는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간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먼저 매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뭐 힘도 못 쓰죠. 뭐 원사이드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아까 이제 합병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81선 장기 2평 때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해줬다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비쌀 때, 즉 장기 2평 때를 끌어올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미디어 종목들이나 컨텐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간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는 구간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못 받고 소외가 된다면은 일단 리스크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오히려 장기 이평선 이상 올라왔을 때 줄인 비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것만 가져가시든지 하는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50% 비중이면 또 비중도 너무 많으시니까요. 최소한 비중 축소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면서 비중 조절 꼭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42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 매수가 4,590원에 비중 40%.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신바이오도 백신 관련주로 최근에 굉장히 또 주가 흐름 부진합니다. 역별 구간 좀 접어든 것 같은데 오늘 3,78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좀 비중이 적지 않으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줄여야겠죠. 네. 제가 오늘 여태까지 상담한 것들 네. 다시 한번 들어봐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지난번에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좀 매수하실 타이밍에 또 한 번이도 슈팅이 나왔지만은 곧바로 이제 윗골이 달려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백신 관련 테마가 점점 약해지고 요즘 하다못해 화이자 모더나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는 그나마 좀 경구용 치료제 얘기 나오면서 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모더나는 빠지고 있어요. 모더나 주식을 보면은 빠지는 이유가 뭐 기존에도 기술력이 좋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백신을 이제 팔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백신 빼면 시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가를 받는 기업인데 일신바이오랑 봐볼까요? 지금 모더나도 백신 빼면 시체라는 말을 봤는데 지금 일신바이오가 백신 빼면 시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백신 자체가 지금 없어요. 뭐 관련된 뭐 원료 납품한다 만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그만한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을 만한 성향도 아니에요. 지금 대장주도 그런데 이런 백신 관련주들은 지금은
조금씩 점점 이미 줄였어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줄여나가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한 번 더 확신을 드리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 거의 대부분 최근에 모멘텀 약해지고 있고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림 매수가 3,480원에 비중 20%.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정말 주도 섹터를 빼고는 다 흐름이 요즘에 부진합니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볼까요? 그 장이 부진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뭐 메타버스 이런 쪽에 좀 수급이 가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나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 위주로 눈에 보이니까 이제 오늘 비중 수소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을 사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고 지금 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고 할인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일단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전년 이제 기본적으로 전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13,00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뭐 몇 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191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소비가 위축됐던 부분들도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닭고기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2019년에 정말 실적이 안 좋았다가 작년 그리고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장이 안 좋아서 지금 그 빠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종목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또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어쨌든 저점은 조금 이제 지지를 해주고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하고 내일 양봉만 좀 형성을 제대로 해주면은 추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SBS처럼 원사이드하게 음봉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가져가시고 조금 이제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20% 정도 비중이면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NC소프트 매수가 65만 원에 비중 20%. 오늘 거래량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이 맞을까요? 라는 문자인데 NC소프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상승 추세 가능할까요? 네, 일단 기존에 아까도 시작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뭐 좀 거친 표현을 리니지 원툴이다라는 표현을 좀 하면서 지금 주가들이 안 좋았는데 오늘 P2E에 대해서도 컨퍼런스 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NFT나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장세에서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 뭐 P2E 얘기해주면은 땡큐거든요. 지금 위메이드가 그래서 갔고요. 게임빌도 그래서 갔어요. 근데 NC소프트면은 뭐 제가 좀 평상시 하는 말인데 NC소프트 정도의 돈이면은 자기네들의 코인을 발행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리니지에서도 충분히 사람들 간의 유저 간의 거래를 좀 해봤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기 모멘텀, 메타버스 NFT 모멘텀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상승 추세 전환이 맞지만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오늘부터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 전환이 맞고요. 다행히 뭐 너무 높은 구간에 쫓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NC소프트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뭐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LG 화학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항상 매수가는 시초가 잡아옵니다. 74만 6천 원이고 목표가 85만 원, 손절가 70만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한 종목이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중요한 구간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종목이 80만 원 중반, 85만 원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었는데 좀 깨고 내려왔지만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쌍바닥을 찍어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수가 조금 안 좋은데 지수만 조금 2900선에서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짧게는 85만 원이지만 그 구간을 돌파하면 사실은 오히려 추세 라인을 타면서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모멘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LG 화학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세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LG화학이었습니다. 오늘도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자,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위로해 주시는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82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이분 백신 접종 효과 출제자가 정답도 알려준다 하면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254번님, 이름은 틀렸지만 투아 도현 씨 귀여워요. 그 표정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답 좀 말하면 어때요? 그쵸? 이렇게 따뜻한 문자. 아, 우리 시청자님 너무 따뜻하시네요. 저런 이제 문자를 따뜻하게 읽을 수 있는 당당함. 왜요? 이게 또 우리 도원 앵커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문자 아니에요? 차가운 문자. 당당한 문자인데. 당당한 문자요? 아, 그럼요.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을 해주셔서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답 정도 유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 다음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LG화학 정답 맞춰주셨고, 아, 옛날이요. 그리운 그 시절이 생각나는 로고네요. 아, 나이 먹은 것을 밝혀버렸네요. 라는 또 재밌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로고를 또 떠올리면은 또 추억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추억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금성하면 이제 카세트 테이프, 저는 이제 이게 옛날에 제 세대는 아니고 저는 모르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카세트 이렇게 어깨에 딱 들쳐매고. 아, 진짜요?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저희 때는 이제 들쳐매시는 분들이 힙합을 듣고 저희 윗세대는 이제 통기타를 들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네. 그런 추억들도 생각이 나네요. 또 처음에 자신 있게 말하다가 점점 이렇게 좀 이미지 네.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추억 떠올리시면서 오늘 또 하루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직업과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 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아침부터 마감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물가 압력이 증시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는 0.38%대 지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신이 2900선을 지키는데 장 초반에는 2900선이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도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91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장중에 좀 변동성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지금 현재에서는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매도세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개인들의 관망세가 요즘은 짙습니다. 많이 들어오지 않은 채 126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그래도 장 초반에 98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요. 0.43% 강세 흐름 속에 99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이 854억 원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 게임 관련주들 위주로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폐배터리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폐배터리 재사용 얼라이언스라 출범이 됐습니다. 재사용과 재활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에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영화테크가 16%대 급등세, 파워로직스도 10%대 급등세 보여주며 계속해서 상승폭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곡물 관련된 주들, 사료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계 식량 가격지수도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곡물 가격 상승이 곧 사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팜스토리가 7%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사조 동화원도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리비안이 상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업체가 상장을 했고 여기에 29%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그동안의 낙폭을 지금 만회하면서 또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13% 급등세 보여주면서 15만 원선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요. 관련주들 모두 다 4%의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NFT 사업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7% 급등세 속에 70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외국인이 현 선물시장 모두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NC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게임주 많이 담고 있고요. LG화학도 매수세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